혹시 아내분도 지켜보니까 범인이시고 한데 좀 의심 안 해요? 문찬식 씨가? 저를요? 네. 뭐 남자친구 있냐는 아, 그런 유형? 네. 저는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와가지고 남자친구들이 진짜 많아요. 네. 남자친구 동창들. 네.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라는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럼 안 풀리죠. 네, 네. 근데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그래서 나중에는 소개를 시켜줬어요. 이런 친구들이다.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조금 네, 인정해주더라고요. 보고 나니까. 다 보니까 좀 나아요. 뭐 대체적으로 순박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친구들은 아, 보니까 아, 당분간은 아, 뭐랄까 이 신랑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친구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적으로 뭐 외모적 유머적으로다가 신랑에게 뭐 검토할 수 없는 친구들은 제가 어 너희들은 우리 아내라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 딱 한 친구 거슬리는 친구가 있어요. 있어요. 유능한 친구입니다. 아, 청년 사업가고 아, 주변에 또 제 아, 부잣집 자제들과 친구가 있고 너희 친구들 중에 예쁘장한 친구들 소개팅을 좀 해달라. 그래서 자리를 자꾸 주선하는 친구가 있어요. 어, 어. 그 친구는 제가 참 얄미워합니다. 아. 이름 하나 얘기하세요, 이름 한 번. 네. 아, MS? 보고 있나? 이 잘하는 건 좋은데, 우리 안에 자꾸 연락하지 마.